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배를 가지고 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다 사과를 한 개 좀 섞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배가 좀 새콤한 맛이 없잖아요. 그래서 잼 같은 거 만들 때 일부러 새콤한 맛이 없는 잼에는 레몬즙을 넣기도 하는데요. 저는 오늘 사과 한 개를 같이 깎아 넣겠습니다. 배가 좀 맛이 없는 거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. 냉장고 안에 좀 굴러다니는 배 있죠. 저도 좀 냉장고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상태도 좀 안 좋은 것도 있고요. 이거를 깎아서 1kg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깎아서 1kg를 준비할게요. 설탕을 안 넣고 하셔도 그 자체의 맛으로 맛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오래 보관하시려면 설탕이 안 들어가면 오래 보관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단 거를 못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설탕 안 넣고 하셔도 돼요. 그렇지만 오래 보관하셔야 되는 분들은 설탕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요거를 설탕을요 한 3분의 1만 준비했습니다. 한 300g만 넣어서 하겠습니다. 이게 달면 달수록 오래 보관이 되거든요. 이거를 먼저 갈아 보겠습니다. 배가 한 중간 거 두 개, 뭐 사과 한 개 이렇게 하면 거의 1kg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야 되거든요. 물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. 또 물을 더 안 부실 것 같으면 이렇게 좀 남겨놓고 이걸 이렇게 넣어서 갈으시면 물을 더 안 부셔도 됩니다. 설탕을요 종이컵 한 2컵만 넣을게요. 양을 한 반쯤 줄이면 됩니다. 이게 끓으면서 이렇게 좀 퍽퍽 튀어오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불을 좀 낮춰놨습니다. 처음에는 잘 안 타니까 이렇게 뚜껑을 조금 덮어가면서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물에 잘못하면 튀어오르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저어주셔야 돼요. 손에 고무장갑 끼고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이렇게 주걱을 이렇게 아주 긴 거 잡으셔야 돼요. 이게 불을 약하게 하면 좀 덜 튀고 좀 세게 하면 좋아요. 이렇게 고무장갑 끼시고 이렇게 손 안 되도록 뚜껑을 덮어놓고 40분만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. 잼 같은 거 하실 때는 자리를 못 뜨거든요. 탈 수 있으니까 잘 저어줘야 됩니다. 이제 많이 졸여졌습니다. 중불에는 한 30분, 약한 불에는 한 40분 다 된 것 같아요. 이제 불을 껐고요. 이 정도 농도가 어느 정도 걸쭉하게 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다 됐습니다. 이거는 잼이라기보다는 퓨레 같은 느낌이 드는 배잼입니다. 미지근하게 식은 다음에 병에 담아주겠습니다. 병을 한번 소독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넣고는 장갑 끼고 건지시면 돼요. 이렇게 불 끄고요. 엎어놓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돼요. 뜨거운 열기가 나가면서 몇 시간 후면 물이 다 날아갑니다. 잼이 아직 미지근할 때 담아놓으시면 됩니다.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달지 않는 비스킷 같은 데도 이렇게 발라서 드시면 이게 되게 좀 촉촉해요. 촉촉한 게 장점입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는 배잼입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배 향이 정말 좋아요. 저는 배잼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. 직장 동료분께서 이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. 정말 맛있다고. 배 주스 있죠. 배 주스나 아니면 그 외 배 아이스크림 있죠. 그 향이 너무 진하고 좋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네요. 완전 강추해 드리겠습니다. 배잼 꼭 한번 드셔보세요.